저한테 좀 사연이 있는 소리입니다. 제가 처음 판소리에 입문을 했을 때 초등학교 저기 말 4학년 때 요거를 아서라 세상사를 처음 배웠어요. 저기 배웠는데 그때는 잘했죠. 아서라 세상사를. 예.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이렇게 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뭐 알겠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요거를 갖다가 그렇게 하고는 나중에 이제 많은 단가를 배워갖고 다 잊어먹고 나중에 이제 저기 뭐냐 대학교 때 만정 선생님을 또 만나가지고 만정 선생님한테 요거를 편식을 하면 또 배웠습니다. 근데 또 그때만 부르다가 다 잊어먹어버리고 저 이제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만전 선생님이 돌아가셨는지도 수십 년 됐는데 제가 이거를 다시 저기 봐야 그 선생님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이걸 찾아서 제가 다 체보를 해서 이렇게 다시 제 소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연이 있는 편시춘입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겠어요.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군불교원 동원들이 변시춘. 군불교원 동원들이 변시춘. 소부야 웃돌 마소 마라 장가 소부야 웃돌 마라 대장부 평생 사업 시장 대장부 평생 사업 건년 지나가니 건년 지나가니 동유수 구비 동유수 구비 물결은 바삐바삐 물결은 바삐바삐 백천이 동도해 허니 백천이 동도해 허니 하시 부서 귀 허랴 하시 부서 귀 허랴 우산어 지난 해는 우산어 지난 해는 지난이 거시기에서 나와야지 저 지난이 지가 아홉 번째 박이라야지 지난 해는 지경 공그눈물이요 지경 공그눈물이요 분수어 춥풍곡은 분수어 한무제 한무제 소름이라 피죽죽 저가 두겨나 피죽죽 저가 두겨나 성성 제열한 한억을 말아 성성 제열 한을 말아 기철년 비귀호니 기철년
보고 엄마다 수심이라 보고 엄마다 수심이라 낙양 서흑어 홍동 낙화수식 손이 철영호다 공자왕 손이 철영호다 철영호다 그 우리 어디까지 배웠어요? 당시 행락이 있던 만까지 아니요 더욱 깊다 까지 했어요 청춘 놀래 그 다음에 청춘 꿈 놀래겠니 청춘 꿈 놀래겠니 자 제가 이제 악보보는 거 하나 일러줄게요 그 콩알만하게 쬐끄맣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악보들 저기 저 음표들 걔들은 꾸밈음이에요. 질렁궁질렁궁 앞에서도 꾸며주고 뒤에서도 꾸며주고 달고 올라갈 때는 이 하고 이렇게 이 이렇게 달고 올라가고 이렇게 저 저기 다 전부 다 제가 이음줄로 다 해놨죠. 슬러로 다 표시해 놓은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음은 스쳐 지나가는 음으로 이렇게 싹싹 이렇게 저 이렇게 그러니까 청춘 할 때 응 하고 쬐끔한 게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주라는 거예요. 청춘 운꿈 운은 반박자니까 지대로 운꿈 이렇게 꿈 하고 또 꿈 하면서 또 꿈도 거기 쬐끔한 음이 달려서 꿈 그 끝을 약간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끌고 내려가고 끌고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놀 그냥 놀래가 아니고 놀래 아니 놀래 하면서 을이 하나 살짝 들어가잖아요. 놀래겠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구실을 하는 음이에요. 그 콩 쬐끄만한 깨알같이 생긴 그 음표는 그렇게 위에서 저기 뭐야 뒤에 복건 앞에 복건 그렇게 저기 뭐 달고 다니는 거 말하자면 꾸며주는 거 이거 그거를 명심하시면 돼요. 백발서름 시작 백발서름 더욱 깊다 그렇죠 거기 보면 모자 거꾸로 뒤집어 쓴 거 봤지 뭐라 그랬어 무거워서 뒤집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네 박자짜린 거야 무거우니까 그놈이 뒤집어졌잖아 그래서 가벼운 것은 바로 서 그건 두 박자짜리야. 근데 무거워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무거워서 그게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네 박자짜리야. 이렇게 생긴 건 네 박자 위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두 박자짜리. 그리고 더욱 보면은 더 우욱에서 우욱 이렇게 돼 있잖아. 거기는 팔도 응? 옥타브 를 갖다 연결시켜 준 거야. 더욱 시작. 더욱 깊다. 그지? 깊다. 이렇게 시작. 깊다. 그다음에 오르흥 시작. 오르흥 금식 금식 은한 백마 그 백마 그도 백마가 아니고 백마 시작 백마 그렇죠 당신 백나기 나려헌 많은 그렇죠
나려건만은 나려건만은 그리고 8VE 돼 있는 거 있죠? 그리고 화살표 표시 돼 있는 거 장안 걔들을 그 음보다 실제 음보다 8음 내려주라는 소리예요. 근데 더 줄을 엄청 많이 그려야 하잖아. 그러니까 그리기가 싫어서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내내 그 똑같아. 이 플랫은 똑같은 이 플랫인데 옥타브 밑에 8음 밑에 이 플랫이야. 그러니까 장안 정노 시작 장안 정노 그렇죠. 정노 선전들아 선전들아 붙이면 장안 정노 선전들아 시작 장안 정노 선전들아 너 흥을 자, 너 흥을 자랑 마라 자랑 마라 그거예요. 너 흥을 자랑 마라 시작 자, 너 흥을 시작 너 흥을 자랑 다시 너 흥을 자랑 마라 시작 너 흥을 자랑 마라 장강은 배를 띄워 가니 떠나 가니 떠나 가니 그렇죠 그렇게 되지 따리따 띠라따딴 이렇게 돼 있잖아 떠나 가니 떠나 가니 그렇지 떠나 가니 떠나 아 간이 거 있잖아 떠나 아 간이 떠나 아 간이 배꼽 비고 뿐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할게요. 백발소름 더욱 깊다 백발소름 하이 더욱 깊다 더욱 깊 깊다 오르금 금시
백마 시가 세 박자잖아. 그러니까 오르흥 금식 끝난 백만 오르흥 금식 끝난 백만 방시행 나이긴 나련 다려한 많은 당신 그렇지. 시가 당보다 높잖아. 첩박이 당신 행나이기 다려한 많은 나연 많은 장안 종로소년들아 장안 종로소년들아 그러지요. 너 흥을 자랑 마라 너 흥을 자랑 마라 너 너가 두 박자지. 너 그렇지. 8분음표가 네 개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두 박자여. 너 그다음에 어 해갖고도 두 박자지. 으 해갖고 그것이 두 박자 시작. 너 흥을 자랑 마라. 한 번 더 시작. 너 흥을 자랑 마라. 그냥 창이 아니야. 창강은 아니야. 창강은 거기 보면 저 쬐끄만 거 깨알 하나 있잖아. 창강은 배를 띄워시다. 창강은 배를 띄워 가니 범범중요 떠나가니 백구비거뿐이로다 백구비거 백구비거시다 꽃이거뿐이로다. 뿐이 아니 비거뿐이로다 시다 뿐이로다 이렇게 되지. 같은 줄에 있거나 같은 칸에 있지 않으면 전부 다 음높이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거는 전부 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오선에서 그거보다 한 칸이라도 높고 한 줄이라도 높으면 다 그 음보다 높고 그 줄에서 한 칸이나 한 줄보다 낮으면 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이 정확하게 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악보를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음의 주소에서 저기 뭐야 낮으면은 그 음을 중심으로 밑에 되어 있고 그 음을 중심으로 높으면 높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음이 높으면은 한 음 높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두음이면 두음 이렇게 높이니까 그걸 계산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엄청 난이도 있는 노래네요. 최고 난이도 아닙니까? 이거 난이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버전이 이게 이 저기 만정 선생님 버전이 무지하게 높아요. 엄청 높게 선생님이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몇 군데 없어요, 이거.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이거를 쉽게 초등학생이라 그랬겠지요. 아서라 세상 사쓸 곳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응?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딱 보는데 뭐하마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와마 거기부터 무진장이 어려버리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뒤로 갈수록 와마 그 옛날 우리 애기 때 배운 그거라고는 하늘과 땅이네. 아니 저는 머리 안 들어가서 혹시 이제 다른 편식춘 쭉 부른 거 한번 들어봤거든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런 꾸임입니다 이런 게 없이 굉장히 평이에요. 그게 내가 평이하게 봤다니까 애기 때. 유튜브에서 한 세 곡 나와 있는데 너무 평이해. 근데 만정 선생님은 절대로 평이하게 소리하지 않습니다. 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 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 목을 참 이쁘게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하셔요. 방울방울하게 하시지. 절대로 편안하게 소리하시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번만 더 한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였던 준양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 신이 나자. 그게 이별한 데를 하나서 좀 울어야 돼. 좀 울어야 돼. 자, 한 번 더 하고 이 저기 뭐야 다냐 다냐는 결석했었지 저번 주에. 들었어. 그래도 들었어. 네. 와 역시 범생. 아 보내드려. 범생. 아이고 좋아. 그러면 이제 배운다잉. 정준 꿈 놀래겠니 시작. 정준 그렇게 운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거 운까지가 다섯 박자요. 청이 한 박자고잉. 그잖아 네 박자하고 저기 뭐야 반박 있고 운하고 또 이렇게 그 반박자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총 합쳐서 다섯 박자 아닌가? 그리고 꿈하고 칠팔박이 꿈 이렇게 나와야 돼. 시작. 정준 꿈 놀래 깨니 놀래 깨니 백발서름 더욱 깊다 백발서름 기다려 더욱 깊다 오르흥 금시 은한 백말 오르흥 금시 은한 백말 은한 백말 은한 백말 은한 백말 당시 행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당시 행나 기다려건만원 시작 당시 행나 기다려건만원 장안정노손 전도라 헤이 흥을 자랑 마라 너 흥을 자랑 마라 장강을 패러를 띄워 붕어
떠나간 일 떠나간 일 떠나간 일 떠나간 일 그렇지 백구 비거허 뿐이로다 백구 비거 비거허 비거허 뿐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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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면 돼요.